2023년 9월 19일 오늘 새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성막에서 매일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온전한 제사, 영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우리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또다시 번제와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소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자유롭게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구약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새로운 살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죄와 사망, 죽음의 길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죄의 억압과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잊지 않고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악한 양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슴에 온몸과 마음에는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가 흥건하게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장자의 죽음 재앙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양심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몸과 영혼에 흥건하게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에 또한 각자가 처해 있는 가정과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뿌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참 마음이란 말은 헬라 원어상의 의미로 본다면 거짓 없는 마음이나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이란 충만한 믿음, 다시 말해 부족함이 없이 100%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과 100%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 그리고 100%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영적 예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산제사의 삶,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러한 우리의 삶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주님을 닮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변 성도들,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지난 본문 3장 1절에서 등장했던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히 어쩌다가 생각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하여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과 슬픈 일들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고 격려해 주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상대방에게 관심 갖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 가족이 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 닮은 선한 행실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사랑과 선행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과 악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 산불과 홍수 등의 이상 기후와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 사람들의 무관심과 관계 단절 등으로 지독한 외로움과 서글픔 속에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난과 위기의 때에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며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사람들까지 붙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성도들의 영적 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연동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가란 영혼과 육적인 쉼이 필요한 이들이 위로와 만족함을 얻어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돌아오게 하시고 불안하고 괴롭고 어두웠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하심으로 평안과 행복,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서로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세우신 리더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사오니 온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매주일 헌신하며 봉사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생명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거침 없고 두려움 없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영혼들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